아, 서울경제 2024년도 4월 23일자 기사네요. 아, GC 녹십자 미 FTA에 산필리포 증후군 치료제 임상 일상 신청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중증 희귀 질환이지만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서 패스트 트랙 지정 신청으로 개발 가속화라는 기사입니다. 아, GC 녹십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산필리포 증후군 A형 치료제 GC1130A에 대한 임상 실험 계획서와 아, 패스트 트랙 지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참 기쁜 일이네요. GC 녹십자는 희귀의 의약품 전문 바이오 벤처인 노벨 파마와 GC1130A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IND 및 패스트 트랙 신청으로 GC1130A의 개발에는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미 충족 의료 수요가 큰 중증 질환의 약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면 FDA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GC 녹십자는 미국 외에도 국내 및 일본에서 글로벌 임상 실험을 진행해 안정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산필리포 증후군 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 해파란 청산액이 축적돼 점진적 손상이 나타나는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으로 심각한 뇌 손상이 나타나고 환자 대부분이 15세 전후에 사망하게 되는 중증 희귀 질환입니다. 15살에 죽어버리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직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어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크다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좋은 일이네요. 이런 치료제가 없어서 다 15세 미만에 다 죽어버리는데 참 아주 필요한 그런 약이네요. 지시 녹십자는 이런 환자들의 뇌병변 치료를 위해 환자 체내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효소를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효소 대체요법 치료제를 노벨 파마와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이 치료제는 비임상 단계에서 증명된 효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FDA에서 희귀약품과 소아희귀약품, 의약품, 유럽의 약품청 EMA에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시 녹십자 관계자는 산필리포 증후군 A형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환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양사가 협업으로 임상에 신속 진입해 신약 개발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코멘트로는 녹십자가 큰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결과가 더욱 궁금하고 성공적인 희귀병 의약품이 개발되어서 이런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는 희귀병 환자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녹십자와 또 함께 공동 개발하는 그 참 기업의 노고와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4월 23일 기사 GC 녹십자 미 FDA의 산필리포 증후군 치료제 임상 일상 신청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